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지금 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 머리 정리도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미용실을 안 가서 오늘 딱 10개월 만에 300일 만에 미용실을 가는 날입니다. 오늘 그 이제 다슈 코리아라는 곳에서 제 머리를 협찬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좀 기분 좋게 미용실을 가는 길입니다. 아마 어떻게 정리될지는 헤어 디자이너분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덥다. 안녕하세요. 아, 친구가 지금 늦어가지고. 아, 네.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늦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친구가 지금 늦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게 나와도 괜찮나요? 브이로그 같은 거에? 아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영준이 다슈 아셨어요? 아, 이 어쩌다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네. 자세히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꾸준 안 된다. 아 네. 아니 저희 너무 솔직했나? 네. 에센스 쓰실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네네. 어, 네 감사합니다. 에센스랑 네. 선스틱. 어. 바디 스프레이. 아 립밤을 갖고 온다는 거. 아 립밤은 많습니다. 괜찮네. 다슈꺼. 아 다슈꺼가 더 좋긴 하죠. 보내드릴게요. 아 괜찮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타일이 네. 매트 스타일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스타일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럼 오늘 좀 컷은 좀 하나요? 괜찮으세요? 다듬고? 네, 아니 다듬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너무 요즘 뒷머리가 좀 날리고 이래서 아... 조금 장발하는데 숱처럼 괜찮나요? 근데 조금 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르고 왔는데요. 저희 영둥이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둥이님 하시나요? 아, 팍 안 사세요? 네, 영둥이님 트월킹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 트월킹이요? 아 여기서요? 네, 이쪽에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영둥이님 머리 빨리 자라는 방법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아 저는 야동을 많이 봐서 아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되게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머리 감고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희 이제 앞머리랑 옆머리랑 뒷머리까지 다 머리를 봐야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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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났다. 저희 몇 시간 동안 있었죠? 저희요? 아 마스크 써야 된다. 네, 여러분 오늘 머리 정리 간단하게 받고 왔는데 스타일링도 해보고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 제품을 받고 일단 지금 누나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제가 오늘 밥을 사드리고. 아 근데 아까 첫 번째 머리가 진짜 예뻤는데. 저 그게 좀 섹시했죠? 굿. 그러면 밤을 먹으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 건가요? 지금 현재 상수역 쪽이니까 상수역 1번 출구에 먹자 골목이 있다고 들었어. 먹자 골목이 아니 먹자 거리? 모잉. 섹시한데 좀? 여기 누가 봐도 골목. 얘가 시작이야. 여기 시작 맞아? 응. 맞나? 이게 먹자 골목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어, 저거 홍대 개미 저기 갈래요? 저 되게 맛있다 들었는데. 홍대 개미 서울에도 있어. 엥? 여기가 서울인 바보야. 어, 연어덮밥 있잖아. 그래, 연어덮밥 있네. 저희는 홍대 개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게 대미. 홍미, 홍미. 근데 몇 층이야? 몇 층이야? 몇 층이야? 안 써 있어. 간판 어딨어? 안 써 있어. 그냥 2층인 것 같아요, 왠지. 어, 일로 오는 거 맞아요? 오. 뭐야? 갑자기 난간인데? 어? 넓은 데 앉자, 이렇게. 그래? 뭐가 먹고 싶어요? 아, 잠깐 타임. 얘가 덮밥 장인들이에요. 다 덮밥. 대창 덮밥? 무슨 장덮밥? 어, 연어밥 참치반 덮밥도 있어. 와. 여기 원래 베스트 메뉴는 스테이크 덮밥. 그쵸, 원래 스테이크 덮밥이죠. 아, 간장 새우가 갑자기 나를 쳐다봤어. 터져봐. 아. 저희 스테이크 덮밥이랑 연어 덮밥 하나씩. 스테이크 하나, 연어 하나요? 네. 와, 스테이크 덮밥 지린다. 비빔면 맛없어. 이렇게 하나씩 떠서 먹어야 맛있어. 스테이크 하나 올리고 연어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응. 개 맛있겠다 이거. 기름 와사비가 맛있네. 와사비 연어까지 올리고. 맛있어요? 저희는 각자 덮밥을 그냥 개 털어버리고. 진짜 개 털어버렸어. 진짜 한 5분 만에 다 먹은 것 같아. 자취방으로 절대 안 잘라? 먹은 것 같아. 오늘 머리 정리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진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정리를 드디어 했네요.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안성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모잉 모잉 만우절.